일단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곳은 라트비아라는 북유럽의 나라 발트해 있는 국가 중 한 군데죠. 라트비아고 리가입니다. 호텔에서 나와서 현재 이 근처에 있는 작은 백화점에 이제 식사도 하고 장도 보고 하려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영상을 남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이 호텔에 거의 20일을 체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매일 걸으면서 구경도 하고 장도 보고 간접적으로 이 나라에 거주하는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풍경을 남기고 싶기도 했고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좀 인생 사는 얘기와 또 왜 갑자기 제 채널에서 이렇게 여행 컨텐츠가 많이 늘어나고 어떻게 갑자기 이 나라 저 나라 지금 한창 바쁠 텐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예, 일단 이 라트비아 리가는 너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제가 유럽의 많은 나라는 아니어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고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방문해 봤는데 제가 가봤던 나라 중에서 지금까지 중에선 최고입니다. 예, 의외였어요. 저는 라트비아가 듣도 보도 못한 나라였고 되게 구석에 있고 그 소련 국가이기도 하고 그냥 유럽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못 사는 그런 나라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유럽에서 사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건 맞아요. 근데 환경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사람들도 거의 그냥 99% 다 백인들밖에 없고 생긴 것도 다 잘생기고 되게 예쁘게 생기셨고 그 다음에 일단 분위기가 되게 평온해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뭔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푸드코트를 가도 음식들을 다 예쁘게 만들어요. 플레이팅을 뭐든지 되게 아기자기해요.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찾아보니까 유럽에서 여성 비율이 가장 높더라고요. 아마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신기하게도 인터넷이 유럽에서 가장 빠른 나라래요. 한국보다도 빠르대요. 심지어 어딜 가든 와이파이가 너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가 시내에 그런 건물들이나 이런 게 올드 시가지, 구시가지 이런 게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서유럽이랑 뭐 여러 유럽을 좀 가봤는데 보통 시가지가 되게 복잡해요. 저는 서울 사람이고 또 도시에서만 어려서부터 쭉 살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취향이 막 이렇게 빌딩 많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 많고. 근데 여기 올드 시가지는 일단 규모가 작아서 심지어는 제 호텔이 공항 근처인데 여기서 시가지까지 막 걸어서 왔다 갔다 해도 물론 짧진 않습니다. 갔다 오고 하면 뭐 15,000보, 20,000보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20,000보 안에 시내를 다 구경하고 올 수 있어요. 호텔까지. 그 시내가 작아서 뭐 많이 안 돌아도 돼요. 그냥 좀 돌면 다 봐요. 그리고 건물들이 다른 유럽처럼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건물마다 디자인이랑 색깔이 다 다른데 파스텔 계통이고 진짜 무슨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고 이렇게 동네 그냥 사는 분위기도 너무 평온하고 인구 자체가 일단은 나라 통틀어서 뭐 150만 명, 200만 명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되게 착해요. 여기서 뭐 이렇게 구걸하거나 아니면은 질이 안 좋은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다들 되게 웃으면서 말도 걸어주고 특히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요즘 K-POP이랑 K-드라마 문화 때문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일단은 아시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동유럽들이나 이런 데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관광지에 가면 아시아 사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기하게 관광지에 가도 아시아 사람 보기가 거의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제가 체류하면서 아시아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고요. 한국 관광객들 딱 한 번 봤습니다. 제 호텔에서
하도 머무시고 가시는 분들 단체 관광객 한번 봤는데 그거 외에는 못 봤어요. 예. 아무튼 그 정도로 여기는 백인들밖에 거의 없습니다. 관광객이 있어도 뭐 미국이나 근처 유럽에서 오는 정도 조금. 근데 아무튼 너무 예쁘다 나라가. 너무 평온하고 공원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유럽에서 빈국에 속한다고 하는데 전혀 빈국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조성되어 있는 게 보면. 그리고 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IT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이제 서포트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업데이트 되고 있다 하고요. 역사는 예전에 뭐 독일에게 침략당하기도 하고 러시아와 소련에게 침략당한 적도 있고 한 그런 나라인데 독립을 한 지 몇십 년 안 됐고 되게 아무튼 평온하고 사람들 인품도 다들 좋고 동네를 걸으나 시내를 가서 걸으나 바닷가를 가나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진짜 대박인 건 뭐냐면 유럽이라는 걸 치고 물가가 엄청 저렴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뭐 진짜 저렴한 푸드코트 이런 거는 뭐 한 3에서 5유로? 그리고 진짜 괜찮은 거를 먹어도 한 보통은 10에서 20유로 사이면 괜찮은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교통수단이 너무 또 저렴하고 좋아요. 교통수단도 종류가 되게 많고 예를 들어 여기서 기차 타고 바닷가 가는데 1.1유로 밖에 안 합니다. 1500원 정도. 시내 나가는데도 보통 한 뭐 2000원 안팎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유럽인 걸 감안하면 정말 너무 좋죠. 딱 하나 다만 아시아에서 오기에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 그래서 항공권이 좀 비쌀 것 같긴 합니다. 그거 말곤 다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뭐 어린이들 학교인지 미니 축구장에서 놀고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나라 너무 만족스럽고 다만 이 나라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본인들 나라에 대한 좀 자부심 이런 것도 있긴 한데 하키나 이런 것도 너무 잘하고 근데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 표현하면서 우리는 되게 샤이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민족이고 좀 이렇게 디프레스한 우울한 그런 민족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분위기를 봤을 때도 사람들이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편안한 반면에 반대로 얘기하면 아 진짜 여기 있으면 너무 평온하고 좋긴 하지만 좀 우울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도 하는 나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여기 체류하면서 진짜 이렇게 20일이나 회사에서 체류시키는 적은 제가 처음 이니셜 교육받을 때 320 탈 때 태국에서 한 20 며칠 있었던 적은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처음인 것 같고 아무튼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고요. 또 여기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옆으로 이제 에스토니아하고 리투아니아가 위아래로 붙어 있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고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니우스나 에스토니아 수도인 탈린 이런 곳을 이동하는데 편도 버스 비용이 날짜만 잘 잡고 하면 10유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버스를 타고 거의 한 3, 4시간 거리인데 1, 2만 원밖에 안 해요. 그걸 타고서 옆 나라 수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시간이 좀 더 돼서 일정 잡고 해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당일치기를 한번 다녀와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슈퍼 왔으니까 슈퍼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위기 뭐 슈퍼야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똑같겠지만 분위기 보여드리겠고요. 보시다시피 백인들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완전 백인들만 사는 나라예요. 네. 이런 분위기고 슈퍼는 어느 나라나 슈퍼입니다.